의정부 시가 부용천 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공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에 아스팔트를 깔고 있기 때문인데 환경단체는 이 공사로 하천이 망가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부용천 포장공사를 두고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의정부 시가 도심 조경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겉으로는 생태 보전을 외치면서 정작 보존해야 할 하천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경기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낙석과 붕괴를 막기 위한 급경사지 점검에 나섭니다. 도는 점검 이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당 시군에 통보해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양주시가 각종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경기 북부 교통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 부용천은 의정부시에서 몇 안 되는 도심 하천인데요. 최근 이곳에서 아스팔트 포장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즉 아스콘의 특성상 하천을 해칠 수 있다는 건데요. 의정부시는 이 재료가 값이 싸고 관리가 수월하다는 이유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 어령교에서 효자역까지 이어지는 부용천입니다. 시원하게 흐르는 물소리가 청량감을 줍니다. 산들산들 부는 바람에 춤추는 초록빛 풀들. 시민들은 이곳에서 힐링을 만끽합니다. 일단은 뭐 공기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부용천에 또 물도 깨끗하고 좋죠. 그런데 최근 이곳이 각종 중장비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도로 포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롤러가 땅을 다지고 지난 자리는 도로 포장재로 잘 알려져 있는 아스팔트, 즉 아스콘이 깔려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생태하천에 아스콘을 덮는 것을 두고 환경 파괴라고 주장합니다. 아스팔트란 건 그냥 그 석유 찌꺼기입니다. 석유 정지하고 가장 안 찌꺼기인데 아주 안 좋은 유기화합물들, 몸에 안 좋은 생물체 안 좋은 유기화합물들이 여기 한 80가지 정도 들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물을 따라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전문가는 이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아스콘은 물을 담아두지 못해 비가 올 경우 하천 범람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스콘에는 이제 변조 에이프렌 같은 그 일군 그 발암물질들이 포함돼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불투성이기 때문에 빗물에 이제 같이 하천으로 유입돼서 하천 수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생태하천 산책로나 자전거 길을 포장할 땐 자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수성이 높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라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이 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용천을 생태하천이 아닌 일반 하천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생태하천이니까 생태하천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그 얘기신데 저희 하천 하는 기준 자체가 다 하천 설계 뭐 실내 요령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따라서 다 설계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의정부시는 10여 년 전부터 부용천을 생태하천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시는 아스콘의 유해성을 알고 있지만 내구성의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의정부시가 부용천 포장공사에 쓴 예산은 1억 6천여만 원. 하천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쓰는 이 돈이 되레 하천을 망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훈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의정부시의 부용천 정비 사업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생태 하천을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재정비한다는 사실이 의아한데요. 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 김성계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용천 포장 정비 사업이 아스콘, 그러니까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가 됐을 때 우려되는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시민들의 측면에서는 우한의 그 보행자 통로를 아스콘으로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면 일단은 그 아시다시피 아스팔트 위를 걷는 게 관절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불편함을 시민들의 불편함이 커질 것 같고요. 그다음 환경 이것부터 환경적인 측면이 훨씬 큰데요.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장하면서
80여 가지의 유해 유기화학물들이 발생합니다. 뭐 시청에서는 한 2주 정도면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다고 않는다고 하지만 예, 아스콘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은 이게 광분해를 통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 생태하천 옆에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에 따라 계속 하게 됩니다. 또그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그 물이 아래 땅 속으로 투수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장마가 치거나 홍수가 오면은 물을 왔다 할수 없기 때문에 홍수의 양을 엄청 늘리는 뭐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해물질, 또 장마 홍수 피해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들은 하천 정비 사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안양의 학의천이라는 그 하천이 있습니다. 이 하천 같은 경우는 그 양안 중에 좌는 자전거도로 되어 있고요. 우하는 그냥 산책로인데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그냥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오솔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안양의 학의천에 그 산책로를 포장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시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나 있는 산책로를 걷는 것이 훨씬 좋다는 의견을 내서 그 산책로를 자연 그대로 유지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안양의 학의천 사례, 그 친환경 재료로 정비 사업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혹시 시에 건의해 보셨는지 시의 입장도 궁금하거든요. 환경부에서는 하지 말라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고 시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관리의 편의성을 들여서 시에 선택한 거기 때문에 뭐 저기 그냥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에 대해서 경기도와 환경부에 질을 넣는데 경기도 환경부는 이런 사업을 하면 국가나 도에서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뿐이지 하지 못하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저지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시 비를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도나 환경부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좌측은 사실상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고 우측에 콘크리트를 바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의정부시 지금 더 그린 앤 뷰티 시티 프로젝트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생태하천에는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보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에 무덤을 썩었는데 위에다가 그 하얗게 석회를 칠해서 빛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의정부시의 GNB 그 프로젝트를 보고 있으면 좋습니다. 길가에다가 꽃을 심고 그다음에 생태하천에다가 아름다운 꽃을 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진정하게 생태계를 생태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보기만 하면 이쁜 것이고 생태계를 망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용초뿐만 아니라 백석천의 경우를 보더라도 장마에 그 생태하천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떠내려갔다고 시멘트로 포장을 하고 벌써 몇년 지났는데도 그거에 대한 복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이쁜 거, 시민들이 당장 보기에만 좋은 그것을 신경 쓰는 것이지 진짜 생태하천 그리고 그 의정부시가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 김성길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어머, 형님 도시고. 아이고, 야, 이게 누구야? 야, 잘 지냈어? 오래간만이네, 오래간만. 알겠어. 오래간만이야, 오래간만. 오래간만. 남한 사람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지금 놀고 나니까 친정 집이 어디고 코로나 아니라도 오락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 경로다 동료들 뺏기 막 지금 뭐 옛날에 똑한 경도 쓰고. 네,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최근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자체가 백신 1차 접종을 하고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백신 접종의 혜택,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환자나 면회를 온 가족 가운데 한쪽이라도 접종을 했다면 대면 면회를 할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한 번만 접종을 받으면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게또 편리해지는 거죠. 백신 접종을 하면 8명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할머니, 할아버지가 접종을 받았다면 가족들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요. 민방위인 30대 본인과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60대 아버지까지 접종을 마치면 모두 12명의 직계가족이 한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백신 접종자에게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까지 할인이나 면제, 또 우선 이용권이 주어집니다. 전 국민의 25%인 1,300만 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7월에는 혜택이 더 많아집니다. 모두가 꿈꾸는 이른바 노마스크가 가능해지는 건데요. 1차 접종만 해도 공원이나 등산로 같은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7월부터 백신 접종자는 현재 5명이 모이면 안 되는 사적 모임 금지 인원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접종을 하지 않은 4명의 접종자 1명이 더 오더라도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이런 혜택들을 받아두기 위한 방법도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접종받은 기관이나 온라인에서 종이로 된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질병관리청 전자증명서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죠. 그래서 이달 말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접종 증명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붙여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름과 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 또 접종 회차, 접종 일자 등의 정보가 담길 예정입니다. 쏟아지는 백신 접종 혜택 덕분일까요? 최근에 SNS에서 백신 접종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인증하는 사진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기 탓인지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하는 과정이 마치 아이돌 가수의 공연 표를 사는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30대 남성들이 신청한 얀센 백신은 18시간 만에 2차 예약까지 이른바 완판을 빚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백신 접종 열기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또 해외로 여행을 다니는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양주시가 각종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경기 북부 교통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지난 2019년 착공한 7호선 연장 사업이 전 구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오는 2025년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8년이면 포천까지 17.45km가 연장돼 경기 북부 주민들의 주요 이동수단이 될 전망입니다. GTX 신호선 역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의정부와 양주, 고향을 연결하는 교외선도 2023년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양주 은현서울고속도로, 국지도 39호선 등이 2025년 완공될 예정이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낙석과 붕괴를 막기 위한 급경사지 점검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우기 대비 안전조치 시행 여부와 정비사업장에 대한 주요 공정 완료 여부 등입니다. 점검 이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당 시군에 통보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의정부시가 민간 개방 화장실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시는 먼저 행복로와 의정부역 인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개방 화장실을 확충합니다. 현재 의정부에는 총 57곳의 개방 화장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주유소 화장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의정부시는 민간 건물 소유주가 개방 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면 화장지와 비누 등 월 5에서 20만 원 상당의 관리용품을 분기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시행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율이 70%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8,357명이 원서를 접수했으며 필기시험에는 5,840명이 응시해 평균 70%의 응시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응시율 61%보다 9%포인트가 상승한 것이며 응시 인원 대비 경쟁률은 평균 8대 1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교육행정과 사서로 9.4대 1을 기록했으며 건축이 2.4대 1로 가장 낮았습니다. 저희 헬로TV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